시간에는 여러분 중에 그 만성 B형 간염에다가 이제 그게 자꾸 시간이 가면서 간 경화도 생기고 또 이제 간암도 생겨가지고 이제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뉴스타트를 해서 이렇게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도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간염도 낫게 되고 그다음에 그 간염의 그 결과로 생긴 간 경화 그 간 경화된 간을 이렇게 부검을 해서 이렇게 간을 꺼내 보면 정말 형편없어요. 간을 밑에서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이게 이제 밑에서 본 그림이고,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 보세요. 간은 아주 커요. 크고, 아주, 어떻게, 표면이 아주 맨들맨들하고,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만지면 말랑말랑하고, 그렇게 부드러운 거예요. 이제 이게 간 경화가 되면, 이제 간 세포들이 안에서 죽잖아요. 간 세포들이 이제 죽으면 그 죽은 부위는, 그러니까 간 세포가 죽으면 그 죽은 간 세포들이 거기에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안 돼. 그거는 깨끗하게 쓰레기니까, 쓰레기니까 치워야 돼. 그러면 쓰레기를 이렇게 그것을 치워주는 그것을 그냥 잡아 먹어버려요. 먹어버리는 거식세포란 것들이 와서 그 죽은 간세포를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 그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공간을 또 남겨두면 안 돼. 그 공간을 또 메꿔야 돼. 그래서 공간을 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세포들을 섬유세포라고 불러요. 섬유세포. 그 섬유세포가 와가지고 이 섬유질을 생산해가지고 그 공간을 섬유질로 채워줘요. 그렇게 되면 그 섬유질을 그냥 쉬운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바로 흉터라는 거예요. 흉터. 여러분 화상을 입으면 흉터가 생기잖아.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섬유질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흉터를 만들어주는 섬유세포가 섬유질을 생산해서 그래서 흉터로 만들어요. 흉터. 이제 그러니까 흉터는 무슨 감각도 없고 그냥 굳은 그런 조직이에요. 그건 아무 쓸모도 없고 그러나 그 공간을 메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섬유세포를 그 빈 공간으로 보내 가지고 그 섬유질 섬유질에는 이제 두 가지 물질이 있어요. 콜라겐. 그 사실 이 콜라겐은 여러분 잘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콜라겐은 흉터를 형성해 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섬유 세포가 필요한 곳에 가서 얼마든지 새로 생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콜라겐을 먹는다 캐서 하면 참 그 바보 같은 소리야, 사실은. 그래서 이게 피부 좋아진다 그러면 여자들은 아무리 바보 같은 짓도 하더라고. 콜라겐 먹어봐야 위장 안에 들어가면 다 파괴되고 없었죠. 그걸 왜 사먹어? 아무리 말해도 계속 먹더라고. 여러분, 참,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나 화장품 회사에서는 뭐예요? 또 먹어야 된다. 그래서 뭐 의사 말보다 화장품 회사 말을 더 잘 들어. 콜라겐 또는 엘라스틴. 엘라스틴이라는 물질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엘라스틴은 탄력이 있어. 그러니까, 고무 덩어리 같은 거. 그게 엘라스틴이야. 그래가지고, 간에다가 그 흉터를 만들어서 채워줘. 그러면, 그런 간은 만지면 말랑말랑 출렁, 간은 이렇게 흔들어도 출렁출렁 하다고. 그런데 이제 간이 그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간이 굳은 간이 돼요. 딱딱해. 그러면서 흉터를 간 속에서 여기저기 흉터를 만들면 흉터가 생길 때는 왜 여기 이제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흉터가 벌겋게 이제 콜라겐 엘라스틴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당겨 흉터대로 그렇죠? 보셔 이렇게 되니까 간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고 울퉁불퉁해져가지고 참 경화된 간은 참 보기 안 좋아요. 본래는 저렇게 간이 이쁜데 부드럽고 참 이쁘게 생겼잖아요. 근데 저거 막 간 경화된 간은 저 표면이 막 울퉁불퉁하고 막 만져도 굳어요. 그래서 그거를 간 경화라고 그래요. 좀 유식하게 말하면 간 섬유화예요. 그래서 병 중에 폐 흉터가 저렇게 생기는 것을 폐 섬유화증이라고 그래요. 그 왜 폐는 섬유화라 그러고 간은 경화라 그러고 좀 통일을 하면 좋겠는데 뭐 간 섬유화증을 그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간이 막 이렇게 수축되고 찌그러지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위장이나 이제 위장에서 다시 이제 피가 심장으로 돌아갈 때 어디를 통과해서 돌아가야 되냐면 간을 통과해서 들어가요. 근데 그 간이 섬유화가 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피가 통과를 잘 못할 수가 있어. 이제 이렇게 되면 심각했죠. 그러면 이제 이 위장이나 식도에서 간을 통해서 혈관이 지나가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심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못 돌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특히 이 우리 식도 또는 위장에 있는 혈관들이 어떻게 돼? 우리가 혈압 잰다고 이제 펌프질을 하면 이 혈관들이 어떻게 정맥 혈관들이 팽창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식도 안에 식도 내면에 있는 정맥 혈관들이 꽉 부풀어서 잘못하면 그게 이제 터져. 그러면 이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요. 진짜 응급, 그 출혈이 너무 많이 돼버리면 죽어요. 죽어요. 한 군데가 터졌다. 열한 군데가 왔다. 한 군데를 묶고 일로 온 거야. 와. 그러니까 간의 경화가 엄청 심하게 섬유화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열한 군데나 터지지. 한두 군데만 터지고 말지 뭘 그렇게 욕심이 많을까. 와. 그래서 천국인지 지옥인지 모르겠지만 전국에 그렇지 맞아. 잠깐 갔다 온 거네. 뭐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살아난 게 정말 기적이네요. 자. 예?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현대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섬유화되어버린 간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안 돼? 응. 간이 이미 그렇게 됐으면 그거는 끝장이야. 응. 그렇게 경화된, 섬유화된 간이 정상으로 돌아간다? 그건 현대의학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바보 같은 소리야. 아시겠죠? 자, 그러나 저는 뉴 스타트를 하면서 와, 그 간이 좋아지는 사람들, 옛날에는 간 이식이 지금처럼 그렇게 뭐 쉽지 않았으니까 간이식 하는 사람들 거의 없었는데 뉴스타트 하니까 좋아지는 거야. 그러면 이 경화된 간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좋아지는 거예요? 우선 흉터 조직이, 섬유 조직이 없어져야 돼. 과연 흉터가 없어질 수 있느냐? 이제 이것부터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 뉴스타트라면 뭐 뉴스타트라면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다 하실 테니까 하실 테니까 일단 하나님이 하신다고만 말하면. 그냥 종교적인 말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경화된 간에서 섬유질을 그런 흉터 조직을 없앤다면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데 그 당시에 성형외과에서 어떤 그 시술을 했냐고 하고 있었냐고 하면 그 눈가에 잔주름 없애는 시술을 하고 있었어. 그게 뭐 하냐면 이 콜라겐을 조그만 주사 바늘을 해가지고 이 피하에 콜라겐을 여기 피하에 이제 주사해주고 이렇게 딱 만져주면 이 부분이 어떻게 이 부분이 약간 도톰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주름이 펴지는 거야. 응.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물어봤대. 콜라겐을 주사를 한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성형외과 친구들한테 야 그거 얼마나 그게
한 번 주사하면 그냥 영혼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천만에. 오래 가봐야 6개월 정도 가면 싹 없어진대. 그러면 그 무슨 말이요? 콜라겐이 없어질 수 있다. 그 말은 흉터가 없어질 수 있다. 라는 말이야. 그러면 흉터가 없어진다는 말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뉴스타트 의사로서 그렇다면 흉터가 없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의과대 땡기고 뭐 그래도 흉터가 없어질 수 있다고 배우지 않았거든. 흉터가 생기면 그냥 그대로 영원히 그렇게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형외과 의사들 말로는 흉터가 뭐예요? 그게 그 콜라겐이 없어진대. 아하, 그러면 콜라겐을 분해시켜서 없애버리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우리 몸 안에 있다는 얘기야. 콜라겐. 그래서 제가 콜라겐 분해 물질이라고 제가 쳤죠. 그때는 챗GPT가 없으니까 구글에다가 콜라겐 분해 물질 가슴이 두근두근 부디 있기를 바란다. 콜라겐 분해 물질. 근데 그런 거는 한글로 치면 좀 버벅거려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면 콜라겐 이게 이제 콜라겐이에요. 여기다가 ASE를 붙여주면 콜라겐을 분해하는 물질이라는 그런 명칭이 돼 성립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거를 과학자들이 발견했냐 안 했냐 탁 치니까 콜라겐에이즈가 나오는 거야. 과학자들은 알고 있어. 그러면 이 콜라겐 분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으니까 이런 물질을 생산하는 거고 또 그 유전자를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콜라겐 분해 물질을 생산시켜주면은 흉터는 없어질 수 있는 거야. 자, 이제 그러니까 성형외과 의사들이 여기다 이렇게 콜라겐을 집어넣어 놓으면 여기는 사실 콜라겐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섬유세포들은 항상 우리 몸을 여기저기 필요하면은 이제 어떻게 해 주려고 돌아댕깁니다. 돌아댕기다가 어떤 섬유세포 두세 개가 일로 지나갔단 말이야. 지나가는데 보니까 콜라겐이 있어 여기. 그래서 야, 네가 여기 흉터 만들었어? 그랬더니 난 안 만들었는데. 그것도 야, 네가 했어? 아닌데. 그럼 여기 왜 있을까?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섬유세포들이 보기에는 그 여기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이거 없애자. 괜히 쓸데없이 이게 왜 있지? 그래서 섬유세포들이 이 콜라겐 분해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여기 콜라겐 있는 거를 어떻게 녹여서 빨아먹습니다. 아시겠죠? 빨아먹으면서 뭐라 그럴까? 쓸데없이 여기다 어느 놈이 이렇게 해놨을까? 그러면 또 여자들은 또 돈 주고 또 다시 한다. 여러분.
그러면 또 섬유세포들 지나가다. 이거 어떤 놈이 자꾸 이러지? 이제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 흉터라는 것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지면 섬유세포들은 뭐요? 이것을 흉터 조직을 제거해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간 경화 걸린 사람들이 술 먹으면 안 되는데 계속 술 먹고 있으면 간 경화가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안 낫죠. 왜? 계속 술 먹으면 알코올이 들어가면 간세포가 죽어요. 그 간세포 죽으면 자꾸 간 경화, 섬유화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간 경화가 나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에이, 재수없이 어릴 때부터 B형 간염에 걸려가지고 에이, 뭐 그래도 뭐 술 먹고 뭐 적당히 살지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세포들은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은 뜻에 반응하니까 이 사람은 그 간 경화를 회복시킬 뜻이 없는 거야. 그러면 섬유 세포 속에 저런 콜라겐 분해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도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그 흉터를 제거해 주실 이유가 뭐예요? 없어. 이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뭐를 하면, 이거를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제거해야 될 이 흉터를 제거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 뭐를 하면? 뉴스타트. 그렇지, 뉴스타트지. 뉴스타트를 하면 와, 야, 얘가 이제 진짜 건강해지고 싶어하네. 그러면 간에 있는 흉터도 다 어떻게? 제거해 주자.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뉴스타트 하는 것 자체가 재밌어야 돼. 재밌어요. 그렇지. 재미가 붙어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재미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면 더 건강해져야 될 필요성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콜라겐, 엘라스틴으로 구성된 저 흉터가 제거가 돼. 제거가 되면 어떻게 돼야 돼? 제거가 되면 그 옛날에 간세포가 차지했던 죽기 전 간세포들이 죽기 전에 차지했던 공간이 또 빈 공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빈 공간을 채워야 돼. 그건 뭘로 채울까? 그렇죠. 새로운 간세포들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새로운 간세포들로 채우느냐? 는 것을 또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 과학자들이. 보니까. 자, 이제 간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요 하나하나가 간세포라고 합시다. 경화된 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이게 다 죽었어. 죽고, 여기에 뭐가 채워져 있었어? 흉터, 섬유질, 콜라겐.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생기를 콜라겐 분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에게 보내가지고 싹 분해를 시켜서 없애버리면 빈 공간이 됐죠. 이게 딱 없어지니까
이 세포가 여기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세포. 이 빈 공간에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는 요 세포들. 그렇죠? 이 세포들은 빈 공간 실제로 접하고 있어. 접하고 있는 세포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우리 몸에 생체 전자파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이 빈 공간에 접하고 있는 이 간세포들이, 예, 희한하게, 예, 아주 약하지만 다른 간세포보다 전기 작용이 더 강해져. 그래서 치치치, 치치치. 그러면서 요 간세포들이 세포 분열을 해. 그래서 세포 분열하니까 없던 간세포가 또 생기고, 또 여기도 찌찌직해가 생기고. 그래서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 빈 공간을 어떻게 다 메꿔줘. 그 찌찌직했을 때는 왜 찌찌직했을까? 생기감, 그치. 생기가 오니까 전기, 그, 전하라 그래요. 전기가 흐르는 강도가 세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 그렇구나. 야, 그래서 나올 수 있구나. 이제 이럴 때는 순간적으로 생기가 왕창 온단 말이야. 왕창 오면 생체를 흐르던 뇌파도 어떻게 확 강해져요. 그런 현상이 요 세포에서 나타나더니 그 세포들이 활동을 왕성하게 시작하면서 세포 분열을 시작하니까 새로운 간 세포로 딱 메꿔져 버리는 거야. 우와. 그래가지고 간이 말짱한 세간이 돼. 대박. 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놨다. 예. 사람이 여기 간섭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기본 여건. 정신 차리고. 기본 여건만 준비해 주시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흉터도 없애주시고, 그리고 그 빈 공간이 다시 나타나면 그 빈 공간 안에 다시 채워줄 새 간 세포들도 하나님 다 만들어서 하는 거야. 자, 이제 이렇게 되면 간 경화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염 바이러스는 어떻게 되냐? 간염 바이러스는 여러분 T 세포들이 간염 바이러스를 죽여요. 그래서 T 세포 안에 보면 이 빨간색 유전자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고, 이 파란색 유전자는 바이러스 죽이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 유전자를 다시 켜주면 바이러스 싹 다 죽여버려. 그리고 바이러스를 죽일 때 뭐를 만들어서 바이러스를 죽여요? 항체. 그렇죠. 그래서 평생 B형 간염 항체가 안 생기던 사람이 이렇게 이제 뉴스타트를 하면 항체가 생겨가지고 B형 간염 바이러스도 다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항체가 생겨 있어. 그렇죠. 바이러스 죽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흉터 없앴죠. 흉터 없애진 곳에 새 간세포 만들어줬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는, 이제는, 간암, 간암세포 죽이면 되는 거야. 그거야, 여러분, 다 이때까지 배운 거야.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하면, 그 카나다의 그 김성욱 씨처럼, 예, 김성욱 씨처럼, 예, 그, 간 이식 받기로 돼 있다가, 뉴 스타트를 해가지고, 간 이식 거부하고, 완전히 치유되버렸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간 이식을 하면, B형 간염 바이러스도 안 죽어. 간염은 그대로 계속돼. 이 간 경화가 날 만큼 뉴 스타트를 잘하면, 바이러스도 다 죽고, 그 다음에 간 암 세포들도 물론 다 죽어버려. 그렇죠. 그러나, 간 이식을 받으면 바이러스도 계속 살아있어. 그러면 새로 이식받은 간이 곧 뭐예요? 곧 간염에 또 걸려.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온몸에 퍼져 있던 암세포들도 또 새 간으로 어떻게 또 들어와.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새 간, 이식받은 간도 간암에 또 걸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런데 그런 현상은 간 이식받았을 때 더 잘 나타나. 왜? 왜 그럴까? 면역 억제제로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래. 지금 그렇잖아도 간암 환자인데 내가 볼래. 간암에 걸렸다는 사실 그 자체는 내 면역력이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간 이식을 받으면 그 이식받은 남의 간이 딱 이식돼서 들어오면 우리의 T세포들이 쫙 돌아댕기다, 얘는 누구야? 신분증 보여달라 그래. 수상하니까. 그 신분증 조사하면 내가 아니거든. 그러면 T세포는 너는 내가 아닌데 왜 허가도 없이 왜 여기 들어와 앉아있냐? 그리고 그 간을 파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 현상을 거부반응이라 그래요. 거부반응은 누구나 남의 장기를 받아들이면 아무리 잘 맞는 간, 아무리 잘 맞는 콩팥이라도 거부반응은 역시 거부반응을 해요. T세포들은 자기, 나를 인식하는 세포예요. 그러니까 나 아닌 거라면 무조건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T세포는 그런 남의 거를 공격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T세포를 억제하고 죽이는 약을 평생 먹어야 돼. 그러면 내 면역력은 간 이식 수술을 받고 난 뒤에 그 면역 억제제 치료를 계속 해야 되니까 면역력은 더 떨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걸로서 끝나버리면 할만하죠. 그런데 또 이 거부반을 안 한다면, 그러나 이게 남의 장기를 내 속에 이식해 놓으면 면역 세포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이제 내가 아닌데 이렇게 있냐고. 그래서 거부 반응을 왕성하게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간 이식은 성공을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가야 돼요. 불편한 거, 또 면역 억제제 그 부작용 이런 거 가지고. 그러나 뉴스타트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쭈글쭈글 하던 간도 다시 이렇게 새 간으로 다 만들어 주시고, 섬유화도 없애 주고, 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의사 선생님을 외면하고, 그 남의 간을 이식받고 있으면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자꾸 발생해요.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만 된다면 그렇죠? 이렇게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간 이식이 필요했던 사람들도 완전히 뉴스타트로 새 간 그리고 간염 B형 간염 바이러스도 없어지고 항체도 생기버리고 뭐 멋떨어지게 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뉴스타트만 잘하면 참 아름답게 모든 것이 완결돼요. 되는데 이렇게 되게 돼 있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병이 생기든 간에 우리가 생기를 받고 여덟 가지 기본 여건을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니까 참 멋떨어지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의사들 생각에는 이 간이 섬유화되고 그 간 경화가 되는데 그게 좋아진다는 걸 상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기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뉴스타트도 모르고 그러면 이식 받아야지 뭐. 그렇죠? 그 수밖에는 안 남았어. 그게 최종적으로 현대의학이 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있어요? 문맥, 그렇죠. 문맥, 거기서 또 터졌대. 와, 아니 문맥에서 터졌는데 참. 그것도 살아있다는 것도 그것도 참 별일이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맥까지 저기도 터지고 뭐 열한 그러면 반드시 간 이식을 뭐예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인데, 아이고 한 달 전에 그 한 달 전이죠? 예, 간단한 그 무슨 검사였죠? 초음파로 검사를 해보니까 초음파 검사를 이렇게 하면 초음파는 확실하게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은 대충은 간 경화가 좋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나타나요. 그런데 초음파를 해보니까 간 경화가 그러니까 이제 간이 그렇죠 망가졌던 간이 이제 그게 회복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도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는 간 이식을 받으세요. 그렇지만
강의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보니까 점점 뭐예요? 믿음이, 신뢰가 점점 쌓여서 아, 안 받을래. 그 아, 안 받을래 했을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할게? 경원이가 가르치가 안 받는단다. 그러면 이제 온 부부가, 온 식구가 하나님께 다 완전히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면서 이게 병만 낫는 게 아니라 온 식구가 와, 그런데 지금 좋아지고 있어. 이럴 때 온 식구가 정말 생명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다 같이 받아들이고 같이 기뻐하고. 여러분 그 수술하고 해보세요. 이 몸이 엉망이 돼. 그래서 그 이 뉴 스타트는 얼마나 얼마나 정말 좋은지 몰라요.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쓸개예요, 그렇죠? 쓸개, 담낭, 초록색으로 그려놨어. 실제로 초록색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제 간에서 담즙을 생산해가지고 여기다가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돌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담석이라고 그래요. 담석. 여기서 이제 돌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담즙 안에 돌들이 생겨서 이렇게 있는데, 이 돌 생긴 것도요, 뉴 스타트 하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얼마나 놀라워. 근데 그게, 그러면 왜 여기에 돌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그따 이유가 있어서 그래. 예를 들어서, 담석 아니고 또 돌 생기는 게 신장 결석. 신장 안에 돌이 생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독히 물 안 마시는 사람들이 돌 생겨요. 지독히 물 안 마시. 그렇게 물 마신다는 것도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물을 안 마시면 이 콩팥에서 소변을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마시는 사람들은 그런 소변을 이제 피가 콩팥을 통해서 갈 때 그 불순물들을 어떻게 마음대로 물에 녹여가지고 소변으로 배설 하도록 해주는 게 콩팥 아니에요. 근데 물을 충분히 안 마시면 이게 배설물을 쉽게 배설해버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 사람 물을 잘 안 마시니까 물을 아껴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배설물이 잘 배설이 안 되니까 이 배설물들이 나중에는 결정체를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돌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담낭 안에도 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담낭 안에 이 담즙이 이렇게 이제 고여 있는데 그 담즙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세 가지 물질이에요. 담즙산,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그다음에 담즙산, 콜레스테롤. 아이고, 하도 강의를 안 해가지고, 그 또 한 가지 물질이 있어. 근데 그 물 세 가지 물질이 균형이 맞아야 돼. 그래야
액체 상태로 고여 있게 돼.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면 세 가지 물질 중에 어느 한 물질이 농도가 더 높아지면 그 물질들이 결정체를 만들어서 돌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뉴스타트를 안 하고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 이 담즙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농도가 높아지면 콜레스테롤 돌이 생기는 거예요. 포스폴리피드, 인지질이라는 물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세 가지 물질들이 다 농도가 높으면 그게 이제 믹스드 스톤. 그래서 혼합된 물질들이 세 가지 물질이 혼합돼서 생기는 돌도 있고. 이제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그 돌이 여기 이제 생기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콜레스테롤 돌이 생기기 쉬울까? 육식 많이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채식하는 사람들은 저기 돌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름기도 많이 먹기 때문에 지방질 섭취가 많을 때는 이 지방질을 십이지장에서 소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담즙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육식하는 사람들은 담즙 생산이 많아져요. 많아지면 그 담즙 속에 세 가지 물질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균형이 깨져서 농도가 더 높은 물질이 돌을 결정체를 이루어서 돌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뉴스타트를 잘하면 이제 뭐예요? 담즙이 그렇게 많이 생산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농도도 세 가지 물질의 농도도 어떻게 딱 균형이 잡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 생겼어도 돌이 다시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뭐하고 꼽았냐 하면, 여러분, 염전 있죠? 여름철에 바닷물, 이렇게 바닷물 가둬가지고 증발을 시키면, 소금이 나오잖아. 그러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 어떻게 돼? 소금이 녹아버리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해서, 이렇게, 모든 영양소의 균형이 맞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담즙, 농도가, 균형이 깨져서, 농도가, 어떤 물질이 농도가 높아져서, 돌이 생긴 것도 그냥 녹아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를 째가지고, 돌을 핀셋으로 꺼집어 내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대체 담석증이 왜 생기는지 몰랐던 거예요. 우리 의사들이 옛날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돌만 생겼다면, 그때 이제 돌 생기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모양이야. 특히 귀족들, 잘 사는 사람들, 막 고기 많이 먹고,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 담낭을 쫙 째가지고 핀셋으로 돌을 꺼집어 내줬다고. 그래서 꿰매 놓으면 또 1년 후에 또 돌 생겨. 아무리 꺼내도 또 돌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돌이 왜 생기는지는 모르겠고, 그 식생활하고 관계가 된 줄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해버렸어? 그렇지. 돌 생기면 쓸게 잘라버려. 샹!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쓸게 없이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흰 밀가루 때문이 아니고, 이제 빵이니 뭐 이런 거 하면 기름기가 많잖아. 기름기가. 버터 들어가지, 우유 들어가지. 밀가루가 죄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버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콜레스테롤 섭취가 많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하면 여러분 앞으로 이런 병도 뉴스타트 하면 낫나 그러지 마세요 이제. 그런 병 없어요. 하나님이 다 낫도록 생기만 받고 뉴스타트 기본 여건만 갖춰주면 다 나을 수 있도록 해 두셨다고 해 두셨다고. 우리 여기 지금 여기 문경 씨가 지금 아까 이게 자기가 걸치고 있던 옷돌이를 저 뒤에 앉으신 분한테 근데 저 보고 야 이제 이렇게 됐구나. 뭐냐면 암 환자들은 추위를 많이 탄다고. 그런데 보니까 추위를 이제 뭐요 별로 안 타는 것 같아요. 그 면역력이 상당히 뭐요 강해졌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뭐 별로 이제는 추위를 옛날에는 막 겹겹이 막 이러고 왔는데 아주 면역력이 지금 착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는 재밌어. 네. 재밌어요. 또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보톡스 그게 콜라겐하고 같은 건데. 네? 보톡스. 아니에요. 콜라겐 보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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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톡스는 이제 콜라겐은 이거는 물질이고. 보톡스는 뭐 하는 거냐면 보톡스는 이제 줄임말인데 보틀리눔 톡신이라는 물질을 줄여서 보톡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센 독소예요. 독소인데 이거는 이제 주름살을 이제 없애는데 주름살 펴려고 보톡스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톡스는 이 강력한 주름살 있잖아요. 뭐 이랬죠. 즉 상당히 눈가 주름살이야. 이거는 잘 봐야 이제 보이는데 보톡스를 쓸 경우는 이 안면 신경이 있어요. 이 안면에 근육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의 그 표정이 변하잖아. 어떤 말을 들으면 조금 이랬다가 그다음에 김 새버려 그러면 일단 이 표정이 끊임없이 변하거든. 이 표정을 조절해주는 아주 미세한 근육들이 많고 그 미세한 근육을 조절시키는 안면 신경이 있어요. 그 보톡스는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너무 힘들게 짜증나게 살아가지고 아주 그냥 표정이 짜증난 표정이 굳어버린 사람들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짜증을 내는 근육이 너무 발달해 있는 거야. 그러니 그것들을 마비를 시켜야 돼. 그러면 그 짜증난 표정이 좀 풀려. 그거는 아주 굉장히 공격적인 성형 기술이죠. 그래서 그 보톡스를 맞으면 자기의 얼굴을 안면 근육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마비시켜. 왜냐 맨날 이러고 살면 이런 표정이 굳어나도.
그 보톡스 맞고 나면 마음은 이러고 있는데 얼굴은 펴져 있어. 예, 그거 별로 건강에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의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되도록 영적 에너지만 들어오면 표정도 다시 바뀌고, 그런데 그거를 독소를 주사를 놔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근육을 마비시켜 버리고. 예. 그러니까 보톡스도 또 맞고 해야죠. 왜? 약효가 떨어지면 그 옛날 표정이 또 나온다고. 예. 생선회. 예. 자꾸 자주 먹고 싶은 모양이네. 아, 제가 사는 곳이 부산이다 보니까요. 예. 자주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몇 번 먹고 싶어? 한 달에 적어도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오케이. 그런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처먹지는 말라. 그런데 환자들은 안 좋지 않나요? 네? 폐가, 간암이나 이런 사람들은 폐가 먹으면 안 되죠. 아니, 그런 거는 별로 근거가 없어. 아, 목사님 신났다, 제가. 그러니까 회도 깨끗하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깨끗한 저 뭐 돔 우럭 뭐 이런 비늘도 있고 생선도 있는 그런 거. 자 오늘 예. 맹장염 안 걸리면 떼낼 이유가 없죠. 걸리면 떼내야죠, 물론. 걸리면 떼내야죠. 자, 오늘 여기서 내고 좀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